말하라 프테라노 눈. 자, 짜자잔. 예쁜 꽃 장식 완성입니다. 우와, 정말 예쁘네요. 이 장식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? 바로 저 트리 하우스요. 우와, 트리 하우스예요? 예, 신난다. 얼른 걸어주세요. 빨리요. 그런데 친구들,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트리 하우스가 너무 높아서 어? 선생님은 직접 걸 수가 없네요. 어? 어떡하죠? 트레버 선생님, 피트한테 맡기면 되죠? 어? 맞아요. 피트가 할 수 있을 거예요. 피트는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은 곳까지 슝슝 날아갈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저한테 맡기세요, 선생님. 애완공룡 프테라노돈 피트. 안녕 친구들.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? 바로 공룡알이야.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? 오늘 만나볼 알은 보라색이네. 이번 알은 하늘을 날 수 있나 봐. 으차. 우와, 하늘을 나는 공룡 프테라노돈이었어. 우와. 응? 어디 가? 너 목욕해야겠다. 어? 어? 야, 어? 잠깐만 기다려봐. 어? 이제 거품을 씻어내자. 어? 어?
우와, 깃털이다. 그런데 이건 왜? 아, 보자. 맞다. 나 엄청 크고 예쁜 깃털 있어. 오? 오? 우와. 여기에 선글라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내가 선글라스 갖고 올게. 우와. 잠깐만. 자. 안녕, 난 피트야. 나는 모자를 아주 좋아해. 다른 멋진 모자들도 소개해주고 싶어. 핑크폰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. 너는 수다쟁이. 안녕, 난 물고기 사냥꾼 프테라노돈이야. 하늘을 멋지게 날며 사냥하지.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슝슝 하늘을 날다가 물고기를 휙 낚아채는 거야. 프테라, 수다만 떨다 사냥은 언제 할래? 자고로 사냥이라는 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. 시끄러워 좀. 나 먼저 간다. 부테라님 출발! 부테라노도는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. 슝슝! 나만큼 잘 날아다니는 공룡도 없을걸? 가! 부테라, 괜찮아? 조심해야지. 우리 날개는 얇아서 한 번 찢어지면 다시 날 수 없는 거 몰라? 아, 알았어, 알았다고. 아우, 잔소리쟁이 시끄러워 죽겠네. 어허, 사냥감 발견! 멋지게 성공! 어? 저기 또 있다! 푸테라노돈이 연이어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네요. 그런데 바닷가에서 물고기 사냥을 하는 공룡이 또 있어요. 무거운 발톱! 갈고리 발톱! 내 이름은 바리오닉스! 앙!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휙! 나는야 최고 사냥왕! 내 발톱! 푸테라노돈은 부리주머니 가득 물고기를 담고 나무 위에 앉았어요. 어? 푸테라네? 사냥에 성공해서 좋겠다. 나는 사냥도 못하고... 배고파. 이제 먹어볼까?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부테라한테 한 마리만 달라면 안 주겠지? 하하! 바로 그거야! 부테라, 안녕! 어, 바리오닉스구나! 안녕! 넌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 사냥을 잘해?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는데 말이야. 나한텐 이 긴 부리가 있으니까. 아~ 잠깐! 그러니까 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면서? 다들 네 칭찬을 하더라. 나도 듣고 싶어. 어? 내 칭찬을 한다고? 그럼 딱 하나만 해줄게. 너 티라노사우루스끼리 싸우는 거 본 적 없지? 난 봤어. 두 마리가 서로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입이 이따만한 거야. 맙소사.
우와, 재미있다, 부테라. 그런데 네 입도 정말 크구나. 내 입이 좀 크긴 하지. 한번 크게 벌려봐. 야! 우와, 크다. 조금만 더 크게 벌려봐. 와!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커. 아, 부테라, 물고기 아주 잘 먹었어. 너 듣던 대로 정말 수다쟁이구나. 안녕. 바리오닉스. 내 물고기. 불쌍한 우리 푸테라노돈, 배가 고파서 어쩌지요? 슝, 오른쪽으로 슝슝 공룡시대의 하늘을 누비는 푸테라노돈이라네.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공룡 위를 나는 푸테라노돈. 이쪽저쪽 자유롭게 비행하는 나는 야 멋쟁이 인형. 슝슝쌩쌩 푸테라노돈, 슝슝쌩쌩 푸테라노돈, 슝슝쌩쌩 푸테라노돈. 야 멋쟁이 인형.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바다 위를 나는 푸테라노돈. 빅빅 바다 사냥 즐기는 나는 야 멋쟁이 인형. 슝슝쌩쌩 푸테라노돈, 슝슝쌩쌩 푸테라노돈, 슝슝쌩쌩 푸테라노돈. 나는 야 멋쟁이 인형. 구독! 구독!